나가 3분 동안 이거 테라피를 해야 되거든? 뭐요? 3분? 근데 나은이가 3분 동안 건우 잘 지키고 있을 수 있어? 응. 아빠가 이거 하고 1분만 있을 테니까 나은이가 건우 보고 있어? 응. 자, 한다. 건우 뭐 하고 있어? 건우? 응. 이제 혼자 놀고 있어. 오, 지압판? 아우, 저거 아플 텐데. 어? 괜찮아? 어? 어? 어머, 엄청 아파했거든요. 건우 지압판은 올라갔어. 아, 지압판이 올라갔어? 응. 나은이가 건우 보는 거는? 아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있지. 끝났다. 끝났습니다. 건우 보고 있어? 아빠, 아빠가 옷 갈아입는 동안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건우는 저걸로 종아리를 뭘 하는가 봐. 아, 발목이 소중하니까. 그럼요. 아, 저걸 어디까지 끌어올리나요? 저거 뭐 따뜻한가 저게? 물살 떨리게. 아, 혈액순환 좋고. 짜잔, 아빠 옷 갈아입었어. 아빠 어때? 짜잔, 아빠 옷 갈아입었어. 아빠 어때? 아빠 오늘 어때? 짜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테라피길래 원래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아빠 귀여워? 아빠 귀여워. 건우 이 장갑 마음에 드나 봐. 건우 껴볼래? 자. 따다다다. 손보다 손이 큰 커지니까 신기한가 봐. 나은아, 3분 건우 잘 볼 수 있어? 응. 3분 화이팅. 나 분명히 잘 놀고 있었는데. 어디 보자. 어디가? 어디 우리? 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건우. 아, 옆 가게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장갑 자랑하러 갔구나. 아빠는? 어? 왜요? 아, 왜요? 어, 다행히 누나가 찾으러 왔어요. 아, 건우는 나은이랑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빠 옆에서 예의 좀 말라요. 손 봐요, 이러고 가잖아요, 이러고. 조금 놀다가 가도 돼요? 아빠 건우지. 감사합니다. 디스트리티. 아티투. 아티투. 생각보다 안 내려가. 어디 보자. 어? 어, 지금 연기하는 거야. 지금 몰입했어, 몰입했어. 우와! 아니 무슨 그 대학원 가서 지금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와, 멋있어, 멋있어, 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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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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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정말 건우의 저 에너지는 발목에서 나와요. 어쨌든지. 자이언트 팬 TV. 자이언트 팬 TV. 난 하나뿐인 이벤트. 아디. 아이고 귀여워. 어. 쉬어. 그냥 쉬는 걸로. 쉬어야지. 쉬어. 아,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순간 저... 아빠가 들어오셨다. 나 여기서 써? 이 타이밍에 오신 거구나. 아빠 내가 없어진 줄 알고 엄청 찾았잖아. 이제 정신이 든 거야. 나, 나 빨리 가자. 애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빨리 나와. 비가 내리는 오후, 건나 파블리가 공항을 찾았는데요. 어디 가요? 가자. 나은아. 공항 패션다. 아빠랑 첫 해외 여행 어때? 기분이 어때? 아이고, 안경 뭐야? 마음껏 멋있음 부리고 왔는데 어때요? 부리고 왔네요. 아, 느낌 있어요. 앉아봐. 아,
오. 아, 얼굴 공기 하나요? 공기 하나요? 얼굴. 아, 공기했어요.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머 밀당 밀당하는 거 봐. 나은아, 우리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우리가 가는 곳이 대만 화롬인데 기차 여행도 할 거고 정말 멋있는 거 많은 곳이니까 재밌게 한번 여행해보자. 알았지?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첫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저희가 갈 곳이 화롬이라는 곳인데 자연 경관이 정말 뛰어난 곳이라 마음껏 즐기다 오려고요. 그래서 아빠가 어제 나은이 보러 나은이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겨보라고 했잖아. 나은이는 뭐 어머나 건우잖아. 건우 거. 아 건우 거 이거 누나밖에 없다 진짜. 스파이더맨. 그리고 또 뭐 챙겼어? 개미. 어? 거미 뭐야 이거? 개 안무. 아니야 아빠 싫어해 거미. 어 싫어. 어 싫어. 아 진짜 혼나네요. 움직였다. 움직이면. 뭐예요? 스티커. 스티커 좋아하죠. 맞아. 아니 뭐 저 작은 가방에서 저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진짜 가방이네요. 뭐라고? 건우 가져온 거예요. 건우가 챙겼어? 줄자는 왜 가져와요? 별로 여행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 다 필요한 거야. 진짜로? 그래. 다 필요하다고? 꼼꼼해요. 아빠가 나은이 믿고 다 챙겨 가본다. 우선은 다 넣어. 와. 뭐지 출발하자. 오 건우야 구호 외치고 가자. 오 잠시 후에 만나. 야, 봐봐 우리 지금 공항 가는 길인데 어 거기야 맞아 비행기야. 우리 손잡아 아빠 손잡아. 조심. 오케이 천천히 가자. 우리 여행 성공할 수 있지? 어 성공할 수 있지? 예스. 야 네. 지금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두 아빠 제일 신났어요. 네, 항상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빠들이 제일 붙어요 설레고. 아이 귀여워. 누나가 저렇게 챙겨주는 거 봐. 먹을 거. 고마워. 그러니까요. 누나 고마워. 자. 고마워. 누나 고마워. 어머 저 누 어 어머 가자. 저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진짜. 아빠는 애기 아니라서 안 주는 거야. 아빠는 안 줘도 돼. 아빠는 애기 아니라서 안 주는 거야? 응. 아빠도 애기인데. 가자 이제 뜬다 비행기 뜬다 간다 오케이 간다. 오 렛츠 고. 야 너무 좋아지는 거야 맞지? 기분 좋아졌지? 아이고 챙겨주는 거 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안녕하세요가 니하오. 안녕하세요 니하오. 빠이빠이 할 때 또 만나요는 짜이첸. 짜이첸. 아, 사랑해가 가서 이제 뭐 아이디야. 간단한 인사 정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나은이 4개국어 가능하거든요? 한국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까지 하는데 아, 이번에 중국어까지 하는 5개 국어네요. 이야, 나블리 활약 기대되는데요. 가자. 대만 왔다. 타이완. 우리 드디어 도착. 도착했어요. 금방 온다. 그치? 금방 온다. 금방 오네요. 택시 어디로 타야 되지? 아, 저기다. 저기 맞아? 야, 맞아. 해외 나와서도 나은이가. 혼자 또 기다려. I'm from Korea. Yeah, I first time travel with. Yeah, travel with two children. One, two, three, four. Are you movie star? Yeah, I'm movie star. I look so movie star, right? Actor. Actor? I'm actor. Yeah.
네, 영화배우 박조입니다. 네,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년 뒤에 엑스트라부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아빠 영화배우 도전? 아빠 영화배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아, 그래. 축구 끝나면은 영화배우 한번 해볼게. 영혼 없는 대답. 나 배고파. 배고파? 그럼 과자 한 두 개만 먹을까? 건우도 두 개 먹자고 했거든요. 차이니스? 방망이스야? 태야 워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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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행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응? 왜? 어? 왜? 왜? 아, 혀 깨물었어. 아. 왜? 어피. 아, 재채기. 어, 깜짝이야. 아, 나 너무 아파라. 갑자기 해가지고 걸린 줄 알았잖아. 왜 걸린 줄 알았잖아. 아, 급하게 먹길래. 아. 아, 깜짝 놀랐잖아. 이제 밖에 보인다. 오, 밖에 보이지? 이게 시작이야. 우리 여행의 시작이야 이게. 아, 신났어. 누나한테, 아 이름 안 되지? 오케이 앉아. 오케이. 미안해, 사과해. 아유, 너무 예뻐. 애들 왜 이렇게 예뻐요? 어, 누나! 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No, I love you. My friend is first.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도 예뻐요? 우리는 다 왔어. 나나, 우리가 갈 곳이 한국의 명동 같은 곳이야. 명동. 나나 내리자. 빠빠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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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비행기 소리 잠깐 잡고, 바로 안 해? 이거 아빠 나나. 안녕하세요. 타이완 왔어요. 유튜버예요? 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맨 돌아왔습니다. 박주호, 박나은, 박건우. 오늘은 배암으로 보여줄게요. 시작해볼까요? 아, 훨씬 잘하네. 여기 하품이에요. 좋겠지? 여기 알아본 거죠? 뭐야? 나은이 이름까지 알아요. 아니야. 아빠가 말한 곳 여기야 여기. 와. 건나 파블리가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론에서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대만을 뜨겁게 달군 건나 파블리의 첫 나나. 대외여행! 어, 멋있어. 건우는 토스트를 무슨 갈비뼈가 먹는 것처럼 먹어. 현지 느낌을 그대로 살린 먹방은 기본, 엄지척을 부르는 건나 블리 취향저격 토스트들까지. 맛있지? 아빠! 원숭이 운 좋으면 볼 수 있다는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던 그때! 넘사벽, 언어의 장벽부터 아 진짜 무서워. 고소공포증까지 험난한 여행이 닥쳐왔는데요. 잠깐만. 아빠 지금 무서워. 우리 기차 못 타는 거 아니야? 심지어 기차를 놓칠 위기에 처해진 건나 파블리. 빨리. 아빠 빨리. 아 왜 이렇게 안 눌려 이거. 기차 가자!